첫 불치 얼굴 한번 보자. 얼마나 컸나 한번 보자. 파라가 뜰면서 몸부림치는 불치 살살 들여보겠습니다. 자, 틀리지 마라. 다 왔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용인 여행집입니다. 또 불치 낚시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한 50여 미터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아부가르샤 862 L대 다이와 3000번님 0.8 합사 30cm 자작 와이어에 4mm 캐비닛을 물렸고요. 자, 10g 작은 바늘을 물렸습니다. 일반 웜에 지금 생미끼를 달았는데 여러가지 웜을 변형해가면서 불치의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떨면서 입지를 받았는데 후킹이 안 돼. 파도는 약간 치지만 쌀쌀한 바람이 불고 파도는 그렇게 수면은 장판 수준 정도? 그 정도입니다. 낚시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불치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없지만은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는 요란스럽습니다. 물색은 그닥 막지가 않습니다. 현재 물은 빠지는 시간대입니다. 방금 입질이었던 것 같은데. 뭐야? 미끌림이야, 뭐야? 자, 생미끼는 날렸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얼굴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생미끼가 틀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끌림 일반어기에서 회수했습니다. 조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시 방향에서 던지면 12시 방향에서 해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여건인데 풀치만 잡히면 더할 나위 없으면 즐거운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툭 했는데 미끌림은 아닐 것 같은데 자, 회수하겠습니다.
백미끼는 사러 돌아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랜만에 숨 나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켜고 첫 불치 얼굴 한번 보자. 얼마나 컸네 한번 보자. 파라가 뜰면서 몸부림치는 불치 살살 데려오겠습니다. 자, 틀리지 마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자, 자, 잡았어. 계속 낚아보자. 한 45m 정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시 던지겠습니다. 한 50m 던질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낱마리로 잡히니까 풀치들이 어느 수심층에서 상층, 중층, 하층 어느 수심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잡았어. 자, 이번에 열다섯을 세지 않았나요? 자, 이번엔 좀 씨알이 큰지 초리대가 휘면서 바로 손맛이 짜릿합니다. 자, 이번에 좀 큽니다. 잡았습니다. 계속 2연타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2연타 이어가기 어렵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에서 릴링 해보겠습니다.
걸렸죠? 걸렸네. 잠깐만. 미안합니다. 옆사람과 라인이 엉켰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지버등이 켜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입질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입질입니다. 생미끼를 달아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미끼를 계속 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조금 전에 집어등이 켜져 있는 원형 테두리 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바닷물은 빠지고 있습니다.
배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뱉어버렸나? 자, 잡았습니다. 가만히 앞문 쫙 하다 들켰습니다. 이지가 약간 넘어 보입니다.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회수하겠습니다. 생미끼는 털렸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수하려고 하는 지점에서 물어줬습니다. 고맙다. 아, 힘 많이 쓴다. 자자자자자 가자 가자. 자, 상당히 크다. 자. 말 그대로 발밑에서 잡았습니다. 생미끼의 효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듬뿍듬뿍 덥석덥석 시원스럽게 물어주질 않네요. 자, 조금 전에 물었던 지점까지 왔는데 안 되면 해수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늘은 발판이 좋아서 낚시 의자 놓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미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미끌림이었나? 미끌림인지 입질인지 구분을 못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다시 던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